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자, 오늘은 버거킹에서 불고기 버거 18개를 세팅을 했습니다. 버거킹 불고기 버거 18개. 예전에 재작년에 2016년이죠? 2016년 5월경에 버거킹 불고기 버거를 17개를 제가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또 이제 도전 먹방이고 하니까 17개에서 한개더 추가해서 18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자, 그리고 이거는 양상추가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상추하고 저기 이게 저기 애플토마토거든요. 애플토마토를 따로 준비를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맛있겠다. 일단 요 안에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주얼은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어요. 불고기 버거 평범한 그 햄버거예요. 그냥 패티하고 양파하고 그 다음에 뭐 양상추하고 이렇게 불고기 버거 옛날에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 잘 먹을게요. 역시 불고기 버거, 야 그냥 불고기 먹었는데도 역시 버거킹이 좀 다르다. 향이 달라. 야 버거킹 불고기 버거는 향이 달라. 약간 직화 느낌 나요. 직화 느낌. 립뉴님 스티커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안녕하시고요. 맛있다. 꽃기마 걱정님 풍성한 게 고맙습니다. 찌블레님 안녕하세요. 자, 불고기 뭐두 개. 처음에 먹는 속도가 약간 좀 빠르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먹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거든. 저는 도전 먹방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먹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우리 천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하는 게 3일 연속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안 늘었어요, 거의. 그만큼 운동을 많이 했다는 의미죠. 운동 진짜 많이 했거든. 오늘 한 15km 뛰고, 어제는 한 10km 정도 뛰고, 어제 오늘 합해서 25km 정도 뛰었나 보네. 성민님, 안녕하세요. 우리 천사 회장님, 별풍선 3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요기요 쿠폰 있지 않습니까? 자, 요기요 어플 깔고 요기서 결제를 누르신 다음에 자, 쿠폰 코드 입력하는 날에다가 첫 주문 5,000원 입력하시면 자, 2018년 1월 한달 동안 5,000원 할인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햄버거 옛날에 최대 많이 먹은 게 20개까지 먹어봤다니까요. 롯데리아 드리버거. 자, 불고기 버거는 재작년에 17개 먹은 적 있었어요.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보여드려야지. 자, 패티하고 양파하고 양상추하고 뭐 마요네즈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소스들이 들어있어요. 다 합해서 61,200원인가 그래요. 단품 하나에 3,400 곱하기 18 하시면 61,200원 나올걸? 지금까지는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있어. 맛있다. 야, 불고기 먹으면 확실히 맛있다. 솔직히 와퍼는 버거킹에서 와퍼 하나 먹기에 솔직히 좀 크거든요.
위가 작으신 분들이나 또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와퍼가 좀 하나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는 이런 불고기 버거 이런 거 하나로 딱. 와퍼 느낌도 살짝 나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와퍼 주니어가 1월 7일까지인가 행사한대요. 원래 와퍼 주니어 세트가 6,500원인데, 1월 7일까지인가 4,500원인가로 행사한다고 그러더라고. 2,000원 할인. 와우. 우리 천사님께서 별풍선 700개를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00개 고맙습니다. 와. 오늘 우리 천사님께서, 와, 잠깐만요. 야, 천사님 고맙습니다. 700개를 또. 햄버거 값 하라고 또 700개를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여친이 만든 거 홈메이드. 이게 한 줄에 6개 들어 6개거든요. 한줄다 이거 먹으면 한줄다 먹네. 그러면 6개 먹는 거죠. 세줄 해서 18개. 자, 봄비대 38이 아니고 39살. 39살 되겠습니다. 야, 벌써 39살이야? 와. 고맙습니다. 자, 결혼은 작년 2월에 했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기 거짓말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아, 작년 2월에 했고, 딸을 12월 14일 날 낳았어요. 작년 12월 14일 날.
배가 조금씩 차면 먹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거든요. 자,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맛있네. 그때님 안녕하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야식을 딸 공개하도록 해볼게요. 내가 추워갖고 데려올 수가 없어요. 응? 이 방이 추워가지고 잠깐 뭐 데려와도 되지. 안 자고 있으면. 빨리 먹어야 되겠다. 몇 개? 하나, 둘, 셋, 넷. 롯데야 불고기 버거보다 양이 많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불고기 버거보다는 양이 좀 많은 것 같아. 이게 롯데야 대리버거보다는 이게 더 양이 많은 것 같아. 롯데야 불고기 버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먹을 수 있는 양이라 생각해서 18개 주문하신 건가요? 아, 재작년에 이거를 17개를 제가 방송에서 먹었거든요. 그때도 힘들게 먹었었는데 지금 도전 막방이니까 하나 더 늘려서 18개로 이렇게. 만약에, 만약에 제가 15개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위가 줄어든 거죠. 재작년에 봐봐, 17개 먹었는데, 오늘 만약에 15개밖에 못 먹잖아? 그럼 위가 줄어든 거지, 진짜. 안 되지. 위를 늘려야 되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빵이 되게 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커 보이긴 하는데, 내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화면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화면은 약간 좀 뻥튀기 돼서 커 보이는 거고, 실제 커 보이는 거보다 좀 약간 작아 보인, 실제로는 작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구독하기 6만 명 돌파를 해서 60만 원 귀비했어요. 햄버거 좀 10개 먹었네. 햄버거 10개. 아니구나, 이거 먹으면 10개구나. 조금씩 배가 차고 있어요. 아직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은데. 맛있네. 햄버거 맛있다. 야, 우리 찌블리님께서 풍선을 90개를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찌블리님 90개. 잘 먹게요.
햄버거 몇개 먹었네? 배는 꽤 많이 찼는데, 더 먹을 수 있어요. 11개째네. 11개. 야, 왜 120km 나가시는 쩌리님께서 햄버거 5개가 최고라고 그러시네. 많이 먹는 비법은 다른 거 없고 그냥 연습 많이 하면 된다. 연습 많이 하시면 위 늘어납니다. 배가 부르고 이런 거보다는, 배가 아프고 이런 거보다는 배가 좀 부르죠, 많이 먹으면, 솔직히. 근데, 제가 먹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라면을 막 10개씩 막, 11개씩 막 이렇게 먹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먹다 보니까 확실히 위는 늘긴 늘은 것 같아요. 확실히. 태양님 안녕하세요. 햄버거 협찬 아니에요. 어제 내가 그빵 먹었거든요. 빵이랑 케이크랑 롤케이크 먹었는데 그거는 협찬이었고 이건 협찬 아니다. 17개는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18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사이즈는 와퍼가 더 커요. 불고기 버거보다는. 자, 일단 손 한번 닦고. 손 한번 닦고. 자, 7개 남았네. 먼저 풀고. 7개. 자, 정신용으로 먹는 겁니다. 정신용으로. 자, 오늘 도전 먹방 푸드파이트이기 때문에 정신용으로. 자, 정신력으로.
호랑나비? 잠깐만요. 자, 버거킹 불고기 버거 하나에 3,400원 되겠습니다. 3,400원. 자, 먹는 속도가 조금씩 느려져도 이해 좀 해주세요. 원래 제가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서, 천천히. 야, 내가 이 햄버거 먹으면서 입을 계속 벌렸더니, 턱이 좀 아리네, 살짝. 6개 남았다. 배불러. 12개 시키면 얼마나 기다렸냐? 한 40분 기다린 것 같은데. 야, 이거 하나 먹으면 5개 남는 거네? 추천질착 추천질착 네, 옛날에 그 뭐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무슨 푸드파이트 중에서 햄버거 30개 이상 먹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옛날에 본것 같거든. 햄버거를 30개 이상을 먹는 거야. 30개. 양상추 잘 걸렸다. 제가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조기축구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종이축구. 축구 하시면 포지션 어떻게 되시나요? 스트라이커. 난 스트라이커 하나만 안 해. 스트라이커. 자, 농담이고요. 사실은 저는 리베로입니다. 나는 여기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골키퍼도 하고 나는 만능 공격수야. 참마똥님 안녕하세요. 뭐야, 재작년보다 더못 먹는 거야? 안 되는데. 나 재작년에 17개 먹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힘을 내서 먹어야지. 재작년에 17개 먹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17개를 지금, 기대하고 있군요. 우리 찹 따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참 맛도그를 읽었는데 찹 따똥님이네. 따똥님. 위프님 안녕하세요. 편집도 내가 직접 하고 있어요. 방금 양파 씹었더니 양파가 은근히 맵네. 참 따똥. 여기서 보면 맛도그로 보여 근데. 자, 13개 먹었네요.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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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우유조각님 안녕하세요. 똥싸러, 이따 똥싸러 가긴 갈것 같은데. 근데 똥싸러 가면 시청자들이, 토하러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유튜브 수익이 일반 직장인 연봉 정도 될까요?
두부집이 뭐, 200 넘을 때도 있고, 200좀안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300 넘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요새 유튜브가 좀 많이 침체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식 유튜브 좀 많이 키워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튜브 좀 키워주세요. 야, 구독하고 고맙습니다, 유튜브. 야, 위가 줄어든 것 같아. 배가 불러.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된 거지? 위가 줄어들었어. 와. 과연 4개, 15개 다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콜라가 김이 좀 빠졌거든요. 잠깐만요. 콜라가 김이 좀 빠져서 탄산수 좀 넣을게요, 여기다. 탄산수를. 콜라만 넣으면 솔직히 칼로리도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는 탄산수를 딱 넣으면 괜찮은 거야. 자, 보조미 탄산수는 다 먹었어요. 없어요. 그 협찬이 끝났기 때문에. 탄산이 살아있네. 자, 아까 전에 콜라를 넣었는데 콜라 약간 탄산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탄산수를 넣으니까 탄산이 살아있어요. 봐봐. 시청자분들 이거 보세요. 탄산이, 살아있는 탄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탄산이 살아있네. 탄산 살아있네. 만약에 집에서, 만약에 김 빠진 콜라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탄산수를 넣으면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져. 탄산수랑 먹으면 좀 맛있지 않습니까? 저기 햄버거 같은 경우. 나는 내가 콜라를 평소에 라면 먹을 때 콜라 거의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방송하면서 콜라를 먹을 때가 언제냐면 햄버거 먹을 때, 그리고 치킨 먹을 때, 그리고 피자 먹을 때. 햄버거, 치킨, 피자는 이상하게 콜라가 있어야 될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항상 햄버거, 피자, 콜라, 저기 치킨 먹을 때는 항상 거기 저기 뭐야? 콜라와 같이 먹습니다.
원래 몸무게에서 한 10kg 쪘죠. 지금 거의 80kg니까. 키는 176 되겠습니다. 와, 이거 저녁에 16개 어떻게 먹었지? 입 다물고 씹는 건 어릴 때 교육받은 건가요? 어디선가 그런 교육을 받긴 한것 같은데. 야, 입 다물고 먹어라. 뭐 이런 얘기 누구든지 한 번씩 다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짭조름 소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 입을 벌리고 먹잖아요. 그럼 짭조름 소리가 많이 나고, 입을 가리잖아요. 그러면은 짭조름 소리가 잘안 나요. 입을 벌리고 한번 내가 먹어볼게요. 짭조름 소리 많이 납니다. 맛있어. 내가 배가 부르지만, 배가 안 부른 척 하면서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사실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얼굴에 티가 다 나거든요. 과연 야식이가 지금 배가 얼마나 부른지, 어? 배가 고픈지 얼굴에 좀 티가 나는데, 배부른 티안 내고 배고픈 척 하면서 먹어야겠다. 오늘 도넛 먹방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도록 할게요. 자꾸 그만 먹으라는 얘기는 제가 알아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먹다가 트림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냥 공간이 생겨서 더 들어갈 수 있어. 과연 재작년에 17개 먹었던 그 기록을 깰수 있을 것인가? 자, 긴장되는 순간. 자, 야식이와의 싸움을 하고 있네요, 지금.
자, 2015년의 야식이와 2015년이 아니지. 야, 우리 찌블레닉에서 118개를 또 고맙습니다. 찌블레닉 고맙습니다. 자, 2016년 5월에 17개 먹었던 야식이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거라. 케빈이 예원님 안녕하세요. 김치 먹고 싶다는데, 김치가 좀 땡기긴 한다. 여기 양상추가 있어요. 양상추 먹으면 돼. 양상추 먹으면 돼요. 15개 다 먹었다. 햄버거 먹기 힘든 게그 패티에서 올라오는 그 니글니글함. 요거 아, 케첩보다 양상추 먹는 게더 좋아요. 자, 지금 몇개 먹었지? 15개 먹었죠? 15개 먹었네? 야, 야식이 햄버거를 15개를 먹었단 말이야? 우와. 15개. 자, 이거 먹으면 16개네요. 16개. 자, 빛나 공주님 안녕하세요. 지금 배부른 상태가 어떤가요? 지금 배가 많이 부르죠. 부르지만, 더 먹을 수 있는데,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꾸역꾸역 밀어 넣으면은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좀 힘들어서 그렇지.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햄버거 패티가 느끼해. 햄버거 패티가 처음에 애초에 먹었을 때 고소하지 않습니까? 고소하고, 와, 햄버거 올라오는 그향 되게 좋다 이러면서 먹었는데, 지금은 햄버거 패티의 향이 느끼해. 느끼해.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햄버거 한 10개까지는 있잖아요. 10개까지는
맛있어서 먹는 거고, 11개째부터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먹는 거다. 뭐, 이런 정도. 돈더더님, 평가에 고맙습니다. 돈더더님 고맙습니다. 몽쉘똥똥님도 평가에 고맙습니다. 연별클링님도 평가에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통 일반 성인 남자들이 이 햄버거 한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먹지 않습니까? 햄버거 3개. 피자는 한판 당연히 먹죠. 피자 2판도 먹겠다, 피자는. 2판이 뭐야? 옛날에 나 저기 봐도 최강남면에서 6판 넘게 먹었구나. 6판 한 조각 먹었구나. 자, 우리 섭섭파님, 영신님 팬가에 각각 고맙습니다. 야, 간지명님도 팬가에. 야, 우리 팬가입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야, 시청, 야식이 저기, 파이팅 넘치라고, 팬가입을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와. 야, 이거 다 먹을 수도 있겠는데? 팬가입이, 이런, 저기, 추세의 팬가입이라면 다 먹을 수도 있겠는데? 어? 야. 야, 팬가입이 갑자기 뚝 끊긴다. 그러면은, 어? 안산 송여사님도, 별풍선 3개 팬가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추세의 팬가입이라면은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8개를. 어제 먹은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다크메시아님도 팬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리는 거 어떻게 참고 먹나요? 다케릭 중후군님도 팬가에 또 고맙습니다. 물리는 거는 이제 정신력으로 참고 먹는 거지. 정신력으로. 정신력으로. 네, 보통 다른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은 음식이 안 들어가잖아요, 뱃속에. 저는 배가 불러도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요. 제 체질이 그래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들어가긴 들어가요. 나바띠님, 팬가입도 고맙습니다. 야, 자, 이제 시장님께서 별풍선 18개 고맙습니다. 팬가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두개 남았는데.
힘들면 그만 먹어요. 우리 영신님께서 풍선 100개 100개 또 고맙습니다. 300개, 와. 100개 100개 100개. 300개. 고맙습니다. 16개 먹었네요. 자, 야, 커먼 유니크님께서 별풍선 10개로 또 팬가입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17개째. 이거 먹으면은 재작년 야식이 기록하고 동점이네요. 이지님께서 별풍선 10개로 또 팬가입 고맙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은 방송 안 하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방송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집에서 밥 먹는데 조금 먹어요. 밥한 숟가락 정도. 오경님 안녕하세요. 달 떠는 거 버릇이세요? 버릇이 아니고 소화시키려고 달 이렇게 떨면서 소화가 되는 거야. 소화가 돼야지 공간이 생기면서 햄버거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먹고 운동하고 내야 돼. 그 정도면 안 되지. 자꾸 이쪽에 손이 가네. 맛있어. 지금 먹으면서 뇌를 지금 속여야 되거든요. 뇌가 지금 배부르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뇌를 속여야 돼. 원래 배고픔을 인지하는 건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는 암시를, 자기 암시를 해야지. 난 지금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난 지금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 뭐, 이렇게. 자, 안테나님 안녕하세요. 뇌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야지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영신님 풍선 300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신님 고맙습니다. 300개를, 와. 영시가 지났다고? 잠깐만요. 콜라를 넣으면은 칼로리가 좀 나가기 때문에 탄산수를 좀더 부을게. 탄산수. 일단 이거 먹으면 17개네. 17개. 17개 다 먹었다. 힘들어. 16개는 다 먹었네. 하나 더 먹을까? 자, 먹을까 말까 고민되네. 내가 단 안 먹고 칼이 있는데, 17개 한 입만 먹어야지. 17개 한 입만 되겠습니다. 반이 아니고 한 입. 이거 이 정도면 한 입이잖아요. 한 입. 이 정도면 그래도 기록을 깬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7개 한 입. 우리 안테나님께서 337개를 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진짜 마지막. 나는 여기까지 먹어야겠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먹은 것도 한 입이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쵸? 자, 오늘은. 자, 열리고 한 입. 여기까지 먹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걸 다 먹고. 시청자 여러분들, 17개 한 입만, 먹었네요. 여기까지 먹고, 일단, 뭐, 녹화 종료, 뿅. 18개는 실패.